대중영화의 흥행 코드로 자리 잡은 K-POP 무비. 둘째 지형파. K-POP 무비가 뭐냐고?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상세하고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르라고 할 수 있지. 청진기 대본이니까 진단이 딱 나온다.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하는 희대의 사기극을 설계하는 것은 기본이요. 네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양면 테이프니 네가? 나도 무슨 계산 예상치 못한 웃음 포인트까지. 사이즈가 있다. 한번 보면 끝까지 안 보고는 도저히 못 빼기는 K-POP 무비. 오늘은 서로 속고 속이는 자칭 꼰들의 짜릿한 한 방을 속여주겠다. 사기꾼만 골라 속이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 지성. 나 그러다 걸리면 한 방에 훅 간다. 짜잔. 하나 아버지 거 골라봐. 하나는 리얼 하나는 짝. 위저여권 만들기가 전문인 아버지랑 오손도손 살던 어느 날. 재산을 바쳐? 누르시면 안 된다. 아버지. 아버지 일어나. 아버지. 의뢰인을 만나러 갔던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지성은 아버지를 죽인 용의자이자 희대의 사기꾼 장도치를 잡으러 중국으로 떠난다. 한편 장도치를 잡으려는 이가 또 있었으니 이 거래 장부를 바탕으로 또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통해 김태균 경찰서장이 바로 박기수 검사. 비공식 수사 루트까지 가동. 사기꾼 3인방과 장도치를 잡게 나서는데 그러나 뛰는 놈이야 나는 놈이 있다던가. 박 검사가 찾던 장두칠의 자료를 먼저 가로챈 강큰 사기꾼. 알고 보니 장두칠을 쫓아 중국까지 갔던 지성이다. 잡자. 장두칠. 검사님께서 나라? 원하는 게 같으니까. 장도철 죽어. 그렇게 한 팀이 된 지성과 사기꾼 3인방 그리고 박 검사.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고 가죠. 계획은 내가 세우고 내 방식대로 진행합니다. 대박. 이들은 장도철을 잡기 위해 새로운 판을 짜는데. 여기가 제가 보시는 대부님이 운영하는 카지노입니다. 돈보 딸이 싸들고 찾아오니까 카지노는 늘어났는데 운영할 사람이 부족해요. 먼저 장도철의 신복 곽승관에게 접근하고 대부님의 합법 각계전투로 가시죠. 이번 수술 메인은 춘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몸에 손대기 싫으니까 직접 꺼내지. 혹시 이거 손님 지갑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곽승건 곁에 딱 붙은 춘자가 감시한 결과 이 잠깐만 나온나? 마침 지나는 길이다. 네, 지난번 거기로 가겠습니다. 뭐야? 한국이야? 장도치를 잡을 절호의 기회를 얻지만 무슨 개불카! 개불카! 앞불사 눈앞에서 놓치고만 장도치 꾼들의 팀플레이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 판에선 그 누구도 믿지 마라. 진짜 꾼들의 예측 불가 팀플레이 꾼. 타짜가 타짜를 알아보듯 사기꾼은 사기꾼이 잡는 게 제격이다라는 장창원 감독의 말처럼 누군데 저 사기꾼만 속이는 역대급 사기꾼이 등장. 진짜 꾼들의 세계를 유쾌, 상쾌, 통쾌하게 그리는데 검사님 그 데뷔 이래 처음으로 사기꾼으로 변신한 현빈의 능청스러운 모습부터 아니 야망에 찬 검사로 차가운 매력을 내뿜는 유지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꾼 3인방 고속동 춘자 김과장까지 각자의 매력을 발산하며 팀 플레이를 펼치는 꾼들의 활약을 꼭 감상해보길 바래. 장도칠 꾼처럼 촘촘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환상적인 케미가 돋보이는 K-POP 무비들을 더 소개해주고 싶은데 확인하시죠. 은행을 상대로 50억 원을 사기친 사기꾼들의 속고 속이는 리얼 사기극 범죄의 재구성. 나 수술 당했다. 거의 뇌수술 수준 정도야. 연출을 맡은 최동훈 감독은 범죄의 재구성으로 한국형 K-POP 무비를 정착시키며 그 뒤를 이은 타짜.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1,000만 관객을 달성했는데
마카오 카지노에 숨겨진 다이아몬드를 훔치기 위해 한 팀이 된 사기꾼들의 이야기, 도둑들. 자.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개성 넘칠 캐릭터. 원래 인격이라는 게 지갑에서 나오는 법이지. 지금도 회자되는 명대사로 흥행에 성공하며 우리나라 K-POP 무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지. 도둑들에게서 바통을 넘겨받은 이 영화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인천 세관에 숨겨진 1,500억 원을 터는 플레이어들의 비즈니스를 그린 영화 기술자들. 금판 하나 땡기러 가자. 무엇이든 다현은 섹시한 금고토리 몸으로 변신한 김우빈의 짜릿한 액션이 압권인 작품이지. 이번엔 확실히 잡는다. 여기에 건국일의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을 쫓는 지능범죄 수사대와. 뭔 사기? 참. 근데 그게 조 단위가 됐을 때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 희대의 사기범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그린 영화 마스터까지. K-POP 무비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작품들을 놓치지 말고 꼭 보길 바라면서, 오늘 소개한 영화들을 지금 바로 BTV로 시청해보길 바란다.